너무 깐깐하게 규칙을 적용한다고 말하거나 때로는 주하게 한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무슨 세대? 참여하고 예, 참여하고 싶은 세대. 한번 하라고 부르지 뭐. 얼마든지. 그러니까 담임한테 음식을 쏘는 거는 기본적인 법을 해야지만 애들 쏘는 건 괜찮나요? 그래서 이것도 제가 협약서를 만들었어요. 지금 다 여섯 개 조항을 협약서로 만들어서 참 학부모님들한테 도장을 받게 해. 협약서.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못하시게. 그래서 가정통신을 읽었고 모두가 행복한 노력하길 기울이겠습니다. 학생, 학부모, 담임까지. 협약 내용 잠깐만. 별거 없어요. 아까 이거 규정, 생활 규정. 근데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. 우리가 근데 학부모님들한테 이걸 홍보를 잘 안 했어. 근데 이게 이 미국, 영국 이쪽은 플래너라는 게 있어. 그 플래너의 플래너 앞쪽에 다이어리 있고 뒷부분은 전부 학교생활 규정이에요. 근데 얘네들은 틈만 나면 봐. 근데 우리는 그걸 볼 기회가 없어. 플래너가 없잖아.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는 규정 여기 이 규정을 아까 이렇게 규정 있죠? 규정을 요소 요소에 붙이는 거예요. 분위기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아직 내가 받았네요. 학기제 받았다면 좋은 방법. 아, 저 이게 저는 큰 도움 받았어요. 나중에 어머니께서 나중에 어머니께서 설명했으니까. 어머니 서명하신 게 여기 보이네. 깜짝 놀랐어. 이것도 왜 시작했냐. 그 당시 수원의 어느 학교에서 징계를 했더니 학부모들이 집단 이혼을 한 거예요. 당신들이 언제 이런 거 학부모한테 교육했어? 당연한 거예요. 가정통신문이 없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본을 지키는 생활을 해봐야 한다.